KBS 플러스. 아, 이렇게 바로. 왔어? 왔습니다. 네. 커피. 내일 봬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. 나중에 얘기하자. 나중에 소주 좀 먹자. 조심히 가, 조심히. 네. 지금 영석 씨 컨디션 너무 좋아요. 아니 근데 네. 너무 억울하던데? 네? 내가 준비한 것들이 네네. 그냥 이렇게 장 보면서 네네. 소소하게 재미로 이렇게 하나하나씩 주워 담았거든? 네. 근데 해놓으니까 내가 지금 내가 못 보겠어. 준비하려나 봐. 왜요? 너무 민망해 내가. 뭐지? 이게 뭐예요? 아니, 나 이런 느낌일 줄 몰랐는데 하고 나니까 좀 너무 아, 유치하더라고. 너무 유치해. 아 진짜 죄송한데 너무 웃겨요. 해보니까 아, 재밌던데? 편하게 입고 왔나? 응? 그러니까 내가 편하게 입고 왔는지 담요하고는 했어, 입기는. 이렇게 앉아서 좀 쉬려고. 해가지고 그냥 익숙한 장소인데 거기를 뭔가 특별하게 만든 거예요, 영철 씨가. 제작진들이 저렇게 준비해주지 않아요. 본인이 움직여야 돼요. 왜냐면 저거 하는 동안 내 생각밖에 안 했을 거 아니에요. 약간 이런 카페 원하지 않았어? 이런 카페. 여기 사실 가오픈한 카페야. 아, 가오픈한 카페야. 아, 야, 영철, 너 진짜 나보다 나이 어리지만 너 나보다 낫다. 아주 멘트가 좋은데. 아, 좋아요. 너무 웃겼어요. 진짜 생각을 못했어가지고. 그래서 아, 진짜 이분 되게 혁신적이다. 신박하다.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지? 약간. 짠. 짠. 왜 이렇게 이러니까 더 어색하지? 무슨 말을 못 하겠어요. 왜? 아 이거 최악인 잠깐만. 왜? 왜요? 이거 진짜 어 나 때렸어. 자 왜 이러냐? 아니 잠깐 줄여. 22살 때. 22살 때 잠깐 알바했어 잠깐. 아니 왜 여기를 까요? 몰라 까라잖아. 아주 잘못. 아주 충격적이야. 지금하고 좀 다르지 느낌이. 오. 이때는 좀 많이 말랐었어. 근데 완전 얼굴이 다른 사람인데요? 아니 근데 진짜 회춘한다. 회춘했어? 이거 나중에 인화해서 줄게. 이거 네가 사준 거잖아. 응. 이거 일회용이라서 안에 필름이 있대. 아 같이 찍어보자. 오 어떡해. 좋다. 와, 뭐야 여기 너무 좋아 보이잖아. 무슨 커플이야. 플래시가 원래 안 터져? 다양하게 찍어봐야지. 뭘 찍지? 있어봐, 네 뒷모습 찍어줄게. 뒷모습을 찍는다고요? 어, 지금 좋다. 지금 잘했었다. 아, 웃겨. 그럼 제가 찍어줄게요. 나는... 아, 잠깐만. 찍기 전에 불러줘. 알았어. 자연스러운 느낌 나게. 영철. 잘하네. 아 웃겨. 또 뭘 들고 찍지? 아 그럼 이거는 미리 줄게. 니 닮은 인형도 하나 샀거든. 아 이게 약간 저게 오글거리는데 저 약간 홍콩형 얼굴 있지? 너 약간 저기 뭐야 임다라 이런 형들 얼굴 있잖아. 홍콩형 홍콩 그 홍콩 배우 얼굴 있지? 얼굴이죠. 홍콩형 네. 얼굴들이 저런 얘기를 하면 느끼한 듯한데 또 그게 바짝이 효과가 있어. 그죠? 내 마음 가오픈 중인데 나 닮은 인형 우리는 안 돼 저게. 근데 난 사실 너무 닮아서 좀 무서워. 에? 닮았다고요? 나 여기 걸어놨지. 무서워서 여기다 빼놨다. 아 뭐야? 아주 능글능글하게 잘하네 아주 그냥. 뭐예요? 거기 팔더라고. 봐, 닮지 않았어? 대박. 닮았지? 지, 어디 한번 보자. 오, 닮았네. 진짜 닮았는데? 이거 한번 찍. 야, 저걸 또 어떻게 또 발견을 했냐. 진짜. 제발.
아니 원래 걔가 사실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. 찍고 말해줄게. 그냥 가까이서 찍어야지. 아 진짜 눈이 똑같다. 커가지고 눈이. 얘가 사실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. 얘도 좀 고생했어. 왜요? 얘가 원래 긴 머리였거든. 응? 내가 와서 미용했어. 어머! 진짜로요? 오빠가 예쁘게 잘라줄게. 시간 허투루 절대 안 썼다. 어머 너무 귀엽다 저런 거요. 진짜 영숙 씨를 위해서 모든 걸 다 준비한 거잖아요. 저희 이제 잘못 자르면 또 알죠. 그 맛이 안 나잖아. 잘 잘랐네. 잘 잘랐네. 흔들었다. 아주 너무 집에 가서 샴푸 한번 해줘. 드린트먼트랑. 알겠어요. 아이고 내 머리도. 아 뒤에 아까 보지 마. 원형 탈모 있어 얘 지금 스트레스 받아서. 원형 탈모들이. 예. 아 진짜. 아 배 아파. 너무 웃어서. 아, 나 못하겠어. 뭐야? 아니야. 뭐지? 응? 뭐지? 네가 나를 변화시키네. 이게 저런 홍콩의 얼굴들이 그러니까 저 이런 멘트들이 솔직히 여시간대로 아시죠? 저 임자라의 얼굴들이 저런 얘기를 하면 그냥 묻어나. 네가 나를 변화시키네. 야. 와 진짜. 야, 이게. 네가 나를 변화시키네. 한 맥주 좀 들고 올게. 왜 안 해요? 또 뭐 준비했어? 아닐 거야. 아아 여승님. 아아 여승님. 아아 영숙님. 뭐지? 영숙님. 아. 진짜 왜 저래? 영숙님 신발장 옆에 보세요. 무전기가 있습니다. 네. 저는 나는 솔로 제작진 영철이라고 합니다. 저런 거 진짜 혼자 생각한 거예요? 뭐죠? 이거 나도 뭔가 해보고 싶었어. 진짜 왜 저래? 문을 열고 나와서 나올 때 신발 옆에 평상 밑에 보면 슬리퍼 있으니까 그거 신으시면 됩니다. 이 짧은 시간에 정말 많은. 와 진짜. 대박이다. 영철 거의 사활을 걸었네. 그러니까. 진짜 대박이다. 그 건물을 따라 옆을 도시면 장독대가 있습니다. 장독대에 제 마음을 놓고 갑니다. 우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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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보여줄까? 짠. 빨리 가, 빨리 들어가. 아니 이거 뭔가 해보고 싶었어. 아 무전기 어제 한 거잖아 네가. 아 응. 네가 슬픈 줄 전부 상자고. 아 줄 때 이런 느낌이었구나. 이제 민망한 줄 알겠죠. 어. 감사해요. 근데 이거 아 너무 웃기네. 신발 어때? 응? 신발 따뜻해요. 따뜻해? 응 따뜻해. 아니 맨날 남자 숙소 올 때 부츠 신고 오더만. 응. 저거 신고 다니라고. 추워서. 와 대박. 크리스마스 선물인 거예요? 아니 크리스마스 때 보자는 말인데. 크리스마스 때 보자는 말인데. 아. 아 진짜 대박. 시간을 알차게 쓰네. 어머 뭐야 이거. 어? 시간을 알차게 써. 와 이 커플 진짜 부럽다. 완전 대박이다. 좀 감동이긴 했어요. 네. 그러니까 좀 웃긴데
되게 소소한 감동? 취죠? 약간 이런 느낌. 네. 저걸 안 좋아할 사람이 어딨어. 는 한마디로 어땠다? 유쾌했다. 유쾌했다가 한마디로 만든 것 같아. 좀 재밌게 해주고 싶었어요. 오늘 하루 엄청 좀 피곤했을 것 같아서 좀 웃게 해주고 싶었고, 좀 이렇게 편하게 이야기를 하고 좀 서로 편해지니까 생각보다 장난도 잘 치고, 알게 모르게 좀 애교도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의외의 모습들을 많이 발견한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확실히 마음이 더 커졌어요. 자, 시청자 여러분들! 결혼 커플 5커플! 5커플이 나올 것 같습니다, 시청자 여러분들. 예, 분위기 너무 좋네요. 너무 좋아요. 좋아요? 말이 안 된다, 말이 안 된다.